안녕하세요. 수채화 작가 김수산나입니다. 여전히 세룰리언 블루로 하늘을 채색하고 있는 이곳은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의 해변입니다. 우리의 짧은 가을이 한창이던 10월 말, 딸아이와 함께 쉬며 놀며 그림도 그리고자 보라카이의 여름을 찾았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화보가 되는 아름다운 관광지였습니다. 평붓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세필로 그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세필보다 물과 물감을 넉넉히 머금기 때문에 물맛이 좀더 살아있는 터치가 만들어지지요. 작은 부분만 채색할 때에는 귀찮더라도 세필로 바꿔서 칠합니다. 붓을 자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붓으로 채색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군데군데 칠하기도 하지요. 붓에 묻힌 색상이 해당하는 곳도 함께 칠하고요. 그래서 가끔은 여기저기 두서없이 칠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나름 작전 상황 중인 거랍니다. 저렇게 비스듬하게 자라는 야자수는 블라벅 비치의 명물이자 사진명소입니다.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청년이 아침마다 주변을 청소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싶어하는 관광객의 손을 잡아주거나 버팀 막대기를 가지고 도와주며 수입을 챙기더군요. 많이 그려보지 않은 야자 잎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묘사를 합니다. 색상도 형태도 사실에 근거해서 따라가다 보면 좀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뒷부분의 숲과 나무는 늘 채색하던 대로 밝고 어두운 덩어리 중심으로 색을 찾아 올립니다. 세피아에 울트라마린 딥을 섞어 짙은 무채색을 만들어 칠합니다. 나무 기둥과 모래 위에 꽂아 놓은 나무 담장도 3분의 1만 어둡게 묘사합니다. 더 많은 묘사거리들이 눈에 보여도 가득 채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림 안에 충분한 빛을 끌어들여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킴스아트 수채화 담당 수산나였습니다.